너무 빨리 해야지 내가. 이렇게 해서 밑을 집어넣어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발톱을 다는 경우도 있는데, 쟤는 이렇게 주로 밀어 넣어버려요. 그러면 조금 그 작업도 편하고 안정감도 있고, 근데 이제 대신 작품은 좀 그 부품이가 좀 여기에 발톱을 달아놓으면 올라오잖아요. 이제 그런 떨어진 점은 없지 않아 있어. 그러니까 날띠하고 이게 모심대잖아요. 네. 날띠하고 모심대하고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바구니도 이쁘고 절기도 편하고. 둘 중에 하나가 안 맞으면 부러져요. 이게 이렇게 가늘게 하니까 더 이뻐요. 네, 너무 예뻐요. 예뻐요. 가늘게 하니까 이뻐요.
잘 됐어요. 그 발음 배워야 될거 아니에요, 내가. 그 선생님한테. 그 선생님 더그 건강이 안 좋아지기 전에 그 선생님한테 발음 배워야 돼요. 그래서 가서 전통, 일단 전통을 다 배울 거예요. 다 배우고 나서 응용어를 이제 할 거예요.